튀르키예에서 만든 고화력 붕붕이 오토카르 아크랩2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포달린 자동차 오토카르 아크랩2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크랩2는 튀르키예에 본사를 둔 자동차 제조업체인 오토카르가 설계하고 만든 신형 장갑차입니다. 아크랩2는 신속 대응, 수색 및 구조, 국경 순찰, 화력 지원, 정찰 및 감시, 대공방어 등 군용으로서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설계됐습니다. 아크랩2의 개발은 1994년 신형 3인승 정찰 장갑차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자 오토카르가 나서면서 시작됐는데요. 오토카르는 스텔스, 전자광학 센서, 90mm 주포 등 최상의 조건을 걸고 개발했죠. 그렇게 2019년 4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박람회에서 오토카르는 아크랩2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으로는 소음을 줄일 수 없는 탓에 오토카르는 전기모터를 단 버전을 개발했고 2021년 국제방위산업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아크랩2는 디젤 엔진으로 시작해서 전기모터로 완성됐지만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구동계 모두 쓸 수 있는 고무줄 같은 플랫폼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아크랩2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랩2는 전장 5.5m에 전폭 2.5m, 전고 1.8m이며 중량은 13.5톤에 승무원은 3명이고 무장은 90mm 36 구경장 저압 강선포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110km에 항속거리는 250km입니다. 아크랩2는 모든 차축을 조향할 수 있는 사륜구동으로 모래밭, 진창, 눈 등 까다로운 지형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크랩2의 가장 큰 특징은 U자형 파워팩으로 오른쪽 엔진, 왼쪽 변속기로 구성됐으며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후면에 배치됐죠. 아크랩2가 이처럼 U자형 파워팩을 채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포탑을 얹기 위해서입니다. 벨기에의 존 크로커다일이 개발한 2인승 포탑은 90mm 저압 강선포로 무장했고 6km 거리의 목표를 직접 사격은 물론 간접 사격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2인승 포탑에는 탄약이 12발, 차체 양쪽에는 5발이 적재되는데요. 아크랩2는 90mm 저압 강선포 외에도 25mm 기관포로 무장한 보조 원격 제어 포탑이나 원격 제어 기관총, 미사일은 물론 레이저 무기 운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죠. 이렇듯 다양한 무장을 자랑하는 아크랩2는 독보적인 후면 조향 장치 덕에 카운터 스티어 반경을 8m에서 6m로 줄일 수 있었고 개처럼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토카르는 처음부터 이 같은 후면 조향 장치를 도입하려 했지만 개발 지연이 우려되는 탓에 일단 뺀 상태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지형을 가리지 않는 아크랩2는 정면 경사 60%, 측면 경사 40%를 극복하며 접근 각도는 55도, 이탈 각도는 45도인데요. 또 아크랩2는 튀르키예의 TDU가 개발한 다중 스펙트럼 위장막이 적용되어 있죠. 여기서 다중 스펙트럼 위장이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전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 거적대기 같아 보이는 다중 스펙트럼 위장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물론 근적외선, 열적외선 영역에서도 숨을 수 있으며 전파 영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중 스펙트럼 위장막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거적대기지만 투명 망토에 비벼볼 만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그 정도 가격은 감수해야겠는데요. 아크랩2는 레벨 3 장갑판이 적용돼서 저격 소총은 막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화력에는 노출되지 않는 게 좋죠. 아크랩2는 장갑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장갑을 추가해서 중량이 늘어나느니 저격수처럼 숨는 게 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크랩2는 다중 스펙트럼 위장막 외에도 텔레스코픽 마스트를 장비해 정찰 장갑차로서의 능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텔레스코픽 마스트는 쉽게 말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돛대로 무전 안테나, 카메라 등에 적용되는데요. 아크랩2는 이런 텔레스코픽 마스트에 다양한 유형의 센서를 탑재했고 이를 위한 보조 전원 장치 또한 포함됐죠. 튀르키예의 신형 장갑차인 아크랩2에 가장 관심을 보인 국가들은 다름 아닌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90mm 포를 장비한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아크랩2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포달린 자동차 오토카르 아크랩2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